있을 수가 있어요. 앞머리 무거운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없지. 지금 머리를 보게 되면 예. 지금 앞머리가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무겁기나 이제 그게 정해지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조금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 이게 좀 무거운 느낌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시나요? 가벼운 느낌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앞머리 길이는 얼마나 자랄까요? 지금 머리를 보면 옆에가 좀 많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 네. 그 때문에 이쪽을 좀 슬림하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전체적인 볼륨감 자체가 여기에는 많이 없고 여기가 많이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볼륨을 살짝 살려드리고요. 네네. 무거운 부분을 슬림하게 정리를 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갖고 가고 뒤에는 상골에서 옆을 따로 시켜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컬이 이런 식으로 흘리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 머리 기장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끊깁니다. 하실 거면 차라리 좀 볼륨 펌 위주로 하는 건 어떠신지. 온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물론 우리 아 혼자서
지금 퇴근하고 공부되어가고 있어요. 공부되어요? 한번 뵀어 한번. 여자분이랑.